한국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수단이 아닌 지적, 도덕적, 문화적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로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유엔 헌장이 명시한 보편적 정의, 법률, 인권, 기본적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한 분야로서 유네스코 협동학교는 보다 지속적인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기 위하여 1953년에 탄생했습니다. 2010년 현재 전 세계 180개국 8,500여 개의 교육기관이 유네스코 협동학교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1년을 시작으로 현재 112개 교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네트워크가 협동학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동학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와 인간 정의의 달성을 위해 새로운 학습 자료와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발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전 세계 협동학교의 학생들과 교사, 유네스코 본부, 각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정부기관, NGO, 지역 커뮤니티 등과 함께 다양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호 협력 관계를 지향합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학교, 교사 간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유네스코 협동학교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유네스코 협동학교의 활동 주제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기아, 질병, 문맹, 인구 문제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면서 유엔 및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가는 활동. 각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환경, 사회, 경제적인 쟁점들을 상호 연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나가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유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권의 가치를 공부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화적인 소통 방법을 배워나가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활동. 마지막으로 문화관 학습에서는 점점 다문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관습과 전통,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교실에서 배우거나 국제협동학교 네트워크와 직접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but 니얼리 세인 예만 그렇죠. 예만 사람들이가 다리안 사용. 예예. 손으로만 사용해요. 일하면 다리가 예. 일할 때. 이하 돼.